한국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또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할 것입니다. Please welcome him with a warm round of applause. 먼저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 총재님, 각국에서 오신 회원국과 국제기구 대표단 여러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제56차 ADB 연차총회 개회를 축하드립니다. 팬데믹 이후 처음으로 전면적인 대면 행사로 열리는 이번 총회에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하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곳 인천과 서울을 연결하는 경인고속도로는 1968년 ADB의 지원을 받아서 완성한 한국 최초의 고속도로입니다. 이를 발판으로 국제도시로 성장한 인천 송도에서 이번 총회가 개최된 것은 더욱 의미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팬데믹 이후 세계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갈등, 우크라이나 전쟁, 또 보호주의 확산 등으로 글로벌 공급망의 분절은 새로운 도전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디지털 전환 과정에서 확대되고 있는 국가 간, 지역 간, 계층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와 탄소 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변화 대응은 우리가 함께 해결해야 할 새로운 도전입니다. 이러한 도전은 개별 국가를 넘어 국가 간의 견고한 연대와 협력을 필요로 합니다. 아시아 지역은 풍부한 광물자원, 뛰어난 생산 제조 역량, 첨단 기술, 그리고 우수한 인력을 보유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역내 국가 간 협력을 통해 효과적으로 이러한 도전에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ADB 회원국들이 중심이 되어 각 국가 간 연대와 협력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대한민국도 ADB와 함께 적극 동참하고 기여하겠습니다. 저는 작년 11월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자유, 평화, 번영의 인도 태평양 전략을 발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인태 전략에서 밝힌 바와 같이 포용, 신뢰, 호혜의 3대 협력 원칙을 바탕으로 인태 지역의 경제 개발 협력에 적극 기여하고자 합니다. 한국은 반도체, 2차 전지, 바이오 등 신산업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생산 기술과 제조 역량을 보유한 핵심 파트너로서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 공급망을 구축하는 데 적극 참여하겠습니다. 역내 회원국들의 공동 번영을 위하여 또 한국 경제의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기후변화, 디지털 격차와 같은 분야에서 적극적인 기여 외교를 수행할 것입니다. 이번 총회를 계기로 한국 정부가 ADB와 공동으로 설립하는 기후 기술 허브를 각국 정부, 민간 기업이 기술 지식 네트워크를 공유하고 민관이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으로 만들어 갈 것입니다.
ADB 회원국 여러분과 함께 아시아, 인도 태평양을 넘어 세계 공동 번영을 위한 연대의 길을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이번 행사가 회원국 간의 협력 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키는 유익한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